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기 신한울 1호기가 내일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입니다. 발전 용량은 1,400MW급,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도 적용된 완전 국산화 원전인 APR 1400 노형을 채택했습니다.